기준이면 딱 들어올 때 내가 뭐를 느꼈냐면은 참 살만한 사람이 왜 공짜 점을 보러 오지? 유튜브 찍을 때는 다 공짜거든. 아까 어린아이들이 뭐 걔네들은 뭐 걔네들도 그렇지만 살만한 사람이 첫 번째로 공짜 점을 보러 온다는 게 첫 번째로 좀 그런 거고 이따가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이따 다 보고 갈 때 10만 원 줘도 돼요? 알았어요? 대답을 하네. 네. 안 주기 싫은가 보네. 되게 지금 시끄러울 겁니다. 집안 자체가. 법적인 문제. 금전적으로 싸워야 되는 형국이고 소송 같은 거. 첫 번째로. 두 번째로 5년 내로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게 화근인지 모르겠어요. 5년 내로 돌아가셨다고요? 한 분 계실 거예요. 본인네 친정이 됐건 지금 이 씨라고 하셨나요? 대주님이? 이씨 쪽이건.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이제 소송은 어디까지 끝나가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그 소송은 네. 소송이 기준님이에요? 대주님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끝난 게 있어요. 완전히 이제 뭐 우리 언니하고 걸쳐가지고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받을 돈을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못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저 하다가 형사까지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 좀 복잡하게 했는데 그게 몇 년 언제 그 벌어진 일이? 2, 3년 됐을 거예요. 한번 법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보통 2, 3년 돼야 그렇죠. 되니까 뭐. 지금 기준님이 63이잖아요 62인가 그랬어요. 3인가 만적으로? 아이고 기회생이잖아요. 내가 50하나니까 나하고 뛰던가 보니까 63 자꾸 줄이려고 그러더라. 60 넘어가면은 그 줄인다고 해서 줄여지는 거 아니니까. 그럼 대준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실? 저 닭띠 살도 많아요. 정유생. 그렇죠. 대준님 3제에 들어오는 전해부터 소송 관제로 싸움이 이루어지는 형국이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하나는 그러면 마무리가 되신 거고 하나는? 하나는 지금 이제 또 그러니까 대준님의 소송이에요? 기준님의 소송이에요? 우리 또 형제간을 다 걸어갖고 들어온 게 있고요. 또 이제 내가 이제 거기서 내가 또 내 돈을 차압을 해갖고 애가 있어서 내가 그 돈을 받으려고 또 내가 한 거고. 일단 집안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지만요. 선대 조상님들부터 되게 복잡합니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막 양자도 있어야 되고 배다른 형제도 있어야 되고 할머니도 또 둘이 있어야 되고 양쪽 집안이 다 그렇습니다. 강신에도 그렇고 이신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배다르고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배달부 양자라고 하지 우리 신랑 외 누나가 배달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금전적으로 뭐 유산이라도 혹여라도 끼면은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같은 배에서 같은 아버지 같은 배 엄마를 두고도 싸우는 형국인데 근데 지금 소송이 붙었다고 하시면은 이기겠냐 지겠냐 언제쯤 결말이 지겠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끝났어요. 그거는 끝났는데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언니가 몇 살이에요? 우리 언니를 받다가 우리 언니가 원숭이 때예요. 두 살 병신생 세 살도 많구나. 아따 강한 상대를 만났네요. 아 근데 나 우리 언니인데 자기도 되게 강한데 자기 언니는 곱하기 자기보다 2예요. 더 훨씬 강하죠. 양보요 배려심이요 그딴 거는 개나 주는 거죠. 그분한테는 정말 강한 상대 이겼어요? 우리가 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분한테는 법이 됐건 아니면 뭐 인간적인 게 됐건 이길 수가 없는 막강한 상대를 만나신 거죠.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그분도 또 거기에 결류가 돼 있나요? 지금 두 번째 이제, 소송에도? 예, 두 번째 소송에 이제 우리 형제를 다 거르는 사람이 외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집을 팔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집이라는 게 부모님들의 유산인 거예요, 네, 뭐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어떻게 보면 형제간들 출간 딸이 됐건 누가 됐건 다 이 도장들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배가 또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럼 남이 소송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집을 해서 우리가 팔았는데 산 사람이 이제 그거 들어온 거예요. 걔인데 돈을 형제간이 몇 형 몇 형제? 5형제. 5남매. 자기가 몇째예요? 둘째. 딸 중에? 네. 아니 딸이고 저 가운데 아들 꼈어요. 효도는 제일 많이 했다만 티도 안 났고
마음은 보살인데 티가 안 났다고. 그러니까 큰딸인 언니가 조금 하는 거는 안 하는데 조금 하면 빛이 나고 자기는 열 번을 해도 당연한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도와주다 우리가 당한 거예요 다. 근데 일단 그냥 언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기준님의 운세 그리고 바깥 대주님의 운세로만 봤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요번 소송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만의 기운이 운세가 중요한 게 가장 커요.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감기가 폐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지금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3-4년째 대주님이나 기주님이 똑같이 부부가 똑같이 바람을 맞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끝났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도의적인 면에서 우리를 주면은 그건 고마운 거지만 뭐 그럴 확률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걔가 원체 애가 들어가면. 아니 그러니까 그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으로 이게 본인들한테 걸어온 사람이 호의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느낌 맞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결과는 얻기 그러니까 힘드실 거예요. 우리 언니한테는 끝난 거예요. 소송 그건 끝났어요. 그건 끝났는데 그래도 제가 도의적 면에서 나한테 언젠가는 제가 나한테 뭐 이렇게 저거 할 수 있으면 제가 줄 수 있으면 주면 고마운 건데 그럴 확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소송 걸린 거는 외부에서 저거 뭐야 우리가 집을 팔았는데 우리 이제 형제간들 다 이름을 해서 이제 해서 팔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냥 괜히 이제 돈을 더 이렇게 어떻게 뜯어내려고 그런 식으로 나쁜 마음을 갖고 괜히 꼬투리 잡아가지고 옛날 뭐 한 30-40년이 뭐야 그렇게 된 집을 갖다 괜히 험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험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천만을 하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걸 다 험을 잡아갖고 제가 구청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요 내가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정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내가 그런 험한 일을 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형제들을 같이 다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썩 좋은 결과.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그래도 얼마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냥 우리가 돈 천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때 이제 됐다 이거지. 이제 또 이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 판결하기 한 600만 원만 주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탁을 걸어놨어요. 근데 걔가 또 가만히 근데 또 이제 항소를 한 거야 지금. 아마 모르긴 해도 공탁을 걸으셨어도 왜냐면 형제분들이나 일단 기준님의 운세부터 해서 안 좋기 때문에 600으로 끝나면 정말 감사한 거고요. 돈천으로 끝나면 또 정말 고마운 건데 아마 제가 좀 틀리길 바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이죠. 그냥 내가 뭐 돈 천만 원 걷어서 주려면 그 돈도 아니죠. 쉬운 말로. 억울한 거는 못 참잖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게 옳고 바르게 살아왔잖아요. 야무진 엄마로 강한 엄마로 좋은 아내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 억울한 일을 좀 당하실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기준님의 운세들 또 다른 분들의 운세 종합적으로 보면 그냥 때리는 대로 맞는 형국입니다. 지금 이게 3-4년 전부터 운세가 급격히 추락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 못 드려서 뭐 미안해요. 아니, 또요? 거의 다 끝났네. 10만 원 받긴 글렀네. 씨. 또? 아니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지금 뭐 일을 좀 이제 근래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는 일이 좀 어떻게 잘... 잔나비띠라고 하셨나? 아니요. 아니요. 닭띠. 다 정유생. 외람되지만 생신이 언제입니까? 7월 9일. 아유 자기 살기 힘들었겠다. 정말 꼬장꼬장하거든.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도 마찬가지시겠지만요. 계산이나 이런 게 우리가 아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고 대부분 모든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대주님은 안 그러세요. 앞뒤 재고 잴거 재고 두들기고 두들기고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두철미하니까 좋긴 한데 그게 가정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돈 헤프게 썼다가는 쫓겨날 거고요. 아이들도 또 어떻게 보면 키우시면서 아빠로서 그런 거 굉장히 강하셨을 거고 쉽진 않았겠네. 그래도 마누라는 이기지는 못하겠네. 그래도 그나마 무슨 일을 준비하 그러니까 당신이 사업이건 장사건 뭐 해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이도 하려고 하는 건데. 하세요. 왜냐면 일단 그게 누구 이름으로 하냐는 거죠. 대주님이에요, 기주님이에요? 아니요, 지금 저거 뭐야? 그 지금 같이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근데 사장들은 부부가 하시는 거고. 아니 이제 우리 신랑 우리 아저씨하고 그 친구분하고 같이 하죠. 근데 친구분이 한 살 어려요. 그럼 586 개띠네요. 그러게. 머리 좋은데.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대주님 자체가 근성이 갑이에요. 대가리라는 거죠. 근데 대가리가 동업 아닌 동업이잖아요. 참아낼 수 있을까요? 거기다 586 개띠가 드시면은 그분은 성씨가 어떻게 돼요? 한씨. 거기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누군가 막 활동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부부로 친다면 남자는 밖에서 벌어와야 되는 거고 여자는 안에서 내실을 튼튼하게 애들을 양육을 잘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궁합이잖아요. 근데 둘 다 강한 사람들인데 이게 충이 안 부딪힐까요? 소리가 안 날까요? 근데 이제 우리 아저씨가 머리를 쓰면요, 그 아저씨는 저거는 동업하는 분은 몸으로 움직이는. 근데 갑들끼리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지금 좋은 취지에서 서로 늙어가면서 조율거리 찾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 큰 욕심 없이 하신 거 같은데 부딪힘이 생길 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새로운 일들 시작하는 문서는 들어와 있으니까 권해는 드리고 싶은데, 항상 그 인간관계만큼은 대주님이 야무지게 살지만요, 죄송한 말이지만 대주님이 너무 야무지게 살아서 친구나 그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늙어가면서 괜히 친한 친구들 더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조금씩 양보하고 사시라고는 하면서 하는 건 괜찮겠지만, 타고난 성격들이 있어가지고 그 58년 게티크 아저씨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대주님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무튼 하는 문서는 들어와 있으니까 이 새로운 일은 시작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놀팔자 아니에요. 평생에 죄송하지만 지금 63시면 이제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용돈도 받아가며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죄송해요. 그 복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오래 놀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괜히 이제 우리 일을 돕다가 우리 일을 그냥 식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도와주다 보니까 언니가 장남이더라고 그랬잖아요. 원숭이더라고 그랬잖아요. 네. 언니가. 거긴 근성이 정말 여자일 거예요. 근데 싸움이 싸움땅만큼 근성이 강한 사람이니까 식당이 별거 다 있어도 돈은 못 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나갖고 그 보상금을 위해서 돈좀 모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넘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가서 이렇게 다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그쵸, 나중에 이제 저거 한거 우리가 물린 거지. 완전히 그냥 집 다 고쳐주고 그냥 옛날에서 어쩌고 막 그런 데 다 들어가고. 아무튼 근데 같이 남편분 일 시작하시면 거기 가서 어차피 같이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이제 둘이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아니 직업이 원래 뭐예요, 우리 기준님은? 우리 기준 부동산 같은 거 해로 다녔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집에서. 생일이 언제세요? 저요? 10월 12일. 10월 12일이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지기 친정복을 들고 왔다는 표현을 듣게요. 기준님이. 네, 기준님이 그러니까 남편분은 이씨라고 하셨나요? 이씨네 집안 들어오면서 이씨네 집이 잘 살게 됐어요. 기준님이 오면서. 이건 뭐냐면은 복댕이가 들어온 거죠. 근데 남편분이 그거 몰라요. 알고는 있습니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아무튼 그 제복이 참 많으세요. 제가요? 네. 크게 몇십억 몇백억이 아니더라도 알토랑이라는 말이 있죠. 딱 기준님이 그래요. 애들도 잘 키웠구만 뭐. 둘, 셋? 셋. 몇 살 몇 살이에요? 지금 큰애가 38인가? 저 소띠. 36인가? 4인가? 6, 4, 하나인가? 아주 뭐 새끼가 셋대면 긴가민가 할 겁니다. 아니, 난 하나도 없고. 엄마 엄마 하네. 애들이 나이가 막 모아가니까. 소띠예요? 네. 37. 네, 나가는 삼재. 얘는 왜 이렇게 우울하죠? 얘가요? 얘가 지금 큰아들 맞아요. 기집애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울하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게요. 전주 이씨라고 하셨죠, 대주님이. 그러면 아이도 이씨일 거 아니에요. 저는 제일 무서운 나이 숫자가 있어요. 7이에요.
9가 9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네. 7이 무섭습니다. 아, 7이라는 거는 성주를 뜻합니다. 이 성주는 누구냐 하면은 전주 이씨네요. 그러니까 아이로 치면은 7대로 올라갑니다. 1대는 아빠겠죠. 2대는 할아버지, 증조. 전주 이신의 족보책을 딱 열어가지고요. 위에서 한 3단계, 4단계 정도에 계신,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한 4, 500년 기본 정도 되시는 조상신께서 지금 딸내미 37 먹은 애한테 10년의 운을 정월달부터 푹 줬어요. 걔 생일이 언제입니까? 6월, 그러니까 5월달이죠. 가뜩이나 우울한 놈이 외로움까지 폭 박혀가지고 천상 여자는 맞아요. 천상의 여자는 맞는데 자기 스스로 외로움을 만들고 쌓는다는 표현을 좀 네가 들면은 그 표현이 적절할까? 거기다가 원래 근성도 그런 아이가 조상 신께서 10년의 운 언제까지 47까지 쓸 수 있는 운을 팍 던져줬어요. 근데 그런 거 모르잖아요. 자기 가끔가다 어쩌다 초파이나 등이나 달로 절간이나 가지 뭐 그런 거 안 보죠. 운이 우리 기주님이나 저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쓸 수 있는 운이 1년치밖에 안 돼요. 따님 1년치 그릇에 10년이 부어진 거예요. 그럼 운이 9년치는 엎어졌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더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일이 더더욱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운이라는 건 없는 게 낫지 넘치면은 그게 악재로 바뀝니다. 아니 근데 걔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건 어쩌건 간에 지금 굉장히 우울증도 와 있지 않아요? 자주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걔가 원래 지방에 있다가요. 이제 서울로 발령을 받아갖고 공무원이? 네, 서울로 왔는데. 나 사위는 그럼 몇 살? 사위는 두 살 더 많아요. 돼지띠네요. 돼지띠가 아닌데? 두 살이라며. 돼지띠 아닌데? 원띠지. 그 밑에가 개띠인가? 그 위가 개띠. 아, 그런가 봐. 마흔 살. 돼지띠 같으면 힘들고. 그러니까 3년 전부터 그 바람 아닌 바람이라고 하죠. 바람 피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원해졌다. 부부가 굉장히. 사위는 뭐합니까? 지금 저기 아니 시집 아니 사위 눈에 안 찼을 텐데 어떻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렇지. 제가 좋다니까 그냥 돈 제가 사이 좋다. 눈에 되게 안 찼을 텐데 어떻게 그냥. 그래서 그냥 우리 딸이 울고 한번 전화 오는 바람에 내가 그냥 말하고 했어. 그냥 그래도 뭐 지금은 잘하니까. 지금은 어디 살아요? 지금 우리 저번은 울산에 있고 우리 딸은 서울에 와 있죠. 지금 집에 와 있지. 가뜩이나 우울증에 와 있는 친구가 또 부부간에 떨어져 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따님이 나가는 삼재 운까지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두 개 세 개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남편까지 붙어 있으면 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럴수록 좀 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따님은 좀 안 좋게 보여집니다. 나가는 금년 삼재가. 네. 삼재에다가 금년 신청금이 애를 안 가져가지고 안 갖는 게 아니라요. 금년에는 그 어떤 의소를 대대도 갖기도 힘듭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더 위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시대. 근데 어떻게 둘 다 그렇게 애를 놓을 생각을 안 해요? 한쪽이라도 좀 놓으려고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존중이죠. 따님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주고 그래 그렇게 하자고 사위는 쫓아가는 형국인 거죠. 그런가요? 네. 사위는 승씨가 뭡니까? 걔도 이씨예요. 아, 그냥 김씨인가 보다. 그냥 사위는요. 사위는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람만 좋다. 그 표현이 그냥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생일이 언제예요, 사위는? 2월달이요. 지난지 얼마 안 됐어요. 기주님, 어디 가서 내가 전 본 게 몇 번째예요? 전 본 게요? 올해는 안 봤어요. 작년에인가 여기서 유튜브 한번 보고 찾아가서 한 두 군데 봤는데 따님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위도 가지고 있는 게 외로움을 가지고 있고 따님도 갖고 태어난 게 외로움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외로우니까 둘이 있으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주가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꼭 상처가 한번 일어나는 게 대부분인데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잘 돼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는 완전 깨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너무 근데 이제 좀 어디 가서 좀 빌고 좀 살아요 좀. 아유 진짜 진짜 좀 빌고 좀 살아요. 아니 근데 우리 사위도 서울 오고 싶어 하는데 서울을 올 수 있죠 내년이나 금년은 어렵고요. 내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내후년은 무조건 오지만 그러니까 23년도 23년도에는 오지만 자주 올라와요? 쉬는 날? 아니 쉬는 날은 2주, 한 주 걸려서 오는데 이제 직장을 이제 저 서울로 이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 아까 그랬잖아요. 사위가 능력이 있고 막 능력자는 아니에요. 그냥 죄송하지만 사람 좋다는 얘기에 그냥 다 포함할게요. 그러니까 집안이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모든 게 그냥 사람 좋다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또요? 우리 둘째 딸. 몇 살? 둘째 딸인데 얘는 무슨 띠지? 얘 토끼띠. 33? 응. 토끼띠고 2월 26일 날 음력? 2월, 음력으로 2월 26일. 이달 있잖아. 오늘이 20. 네. 오늘 생일이었을 거예요. 아니요. 오늘이 22일이요. 얘는 제가 양육을 하니까 그냥 내가 그냥 이제 묻어서 가는 거지. 양육으로. 아. 맞아요. 양육을 해주세요. 음력보다는. 근데 야무져요. 바늘로 콕 쑤셔도 어 자기 같겠네. 자기 같이 야무지다고요. 교편해요? 아니요. 뭐예요? 지금 이제 또 얘도 이제 그냥 인터넷을 뭐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요즘에 잘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네, 우리 무당도 또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를 하는데 자기까지 공짜 좀 벌어오고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눈썹 같은 그런 거 좀 하려고 하거든요. 아 뭐 연구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하려고 하는데 지일 하는 건 괜찮습니다. 남 밑에 가서 못하죠. 그거 못하고 왜냐면 근데 솔직히 지금 큰 딸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작은 딸이요? 예 직업적으로 본다면 큰 딸이 훨씬 낫겠지만 왜냐면 얘는 정말 대가리거든요. 얘는 정말 대가리라 그러니까 지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반영국어 뭐 배워야 될 거고 1차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괜찮아요? 저 할 때 얘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째는 우리 기준님 같다고 했잖아요. 야무집니다. 그러니까 뭐 지가 33살 먹어서 지가 버는 것도 솔찬히 있어.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가 보태줄 일 없을 거예요. 야무져요. 알아보세요. 근데 또 어떻게 남자는 어떻게 만나요? 근데 얘는 미안한데요. 왜 남자한테 관심이 없죠? 남자친구 있어요? 누구 하나가 있긴 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엄청 많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헤어진다고 옛날에 그때 그러더라고 엄청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한테 깊은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왜 결혼할 생각을 안 하나 모르겠어. 왜 꼭 결혼을 해라고만 해요? 나도 안 했는데. 아 근데 나이가 이제 차가는데 나는 50 하나인데 아직도 안 갔어요. 이제 꼴랑 33살한테 뭘. 근데 일단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사업이고 일이 우선이지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10달 배 아파도 낫잖아요. 큰애랑 둘째 뭐 서너 살 차이긴 하지만 성향이 극과 극입니다. 큰애는 어떻게 보면 천상 여자라면 요거는 고추 달고 나와야 되는 놈이라는 거죠. 둘째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요. 한 3년만 더 기다려봐요. 안 같은 소리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급하지 않고 남자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뭔가 음과 양의 조화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가 아직. 때가 지금 소위 얘기하면 6, 7년 전에 큰 사랑이 나름대로 아픔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정말 인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을 만나든 어쩌든 내비둬요. 인연이 아니니까. 그 인연이 아닌 거는 연결거까지 뭐 결혼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적으로 그거나 하라고 하세요. 무조건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형이면은 지금이 오늘이 음력으로 2월 3월 보름 넘어가면서 하라고 하세요. 3월 보름 음력입니다. 오늘이 2월 22일이에요. 3월 보름 넘어가면서 이 형이면 4월 달이면 더더욱 좋고 무조건 하라고 해서 잘 될 겁니다. 애가 수완이 좋아요. 그리고 애가 굉장히 이게 사람들 립서비스부터 해서 사람을 잘 봐요. 이게 된단 말이죠.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끄는 것도 있고 영업력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다 갖췄어요. 그 다음에 막내 딸 같은 아들. 그리고 얘는 이제 자기는 안 쫓겨난 게 양, 다행인 거야. 양띠인데 얘는 3월 22일이에요. 양띠면 31하네. 아, 이거 진짜 고추 달고는 나왔는데 이거 사내 놈이 기집애 같아서 어떡해.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2일. 둘째 딸하고 바뀐 것 같은데요? 둘째 딸하고 바뀌었단 말입니다. 근성이. 정말 잘 커졌어요. 이제까지. 31살 먹도록 대주님 기주님 속 안 새겼어요. 물론 애들 셋 다 다 잘 키우셨는데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리 가라 이러면 이리 가고 부모의 안테나대로 부모의 이렇게 방향 지시등 대로 살아왔다고 얘기가 나와요. 얘는 이래서 남자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장남 선호 사상, 장손 선호 사상, 아들 선호 사상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궁금해요? 이제 얘는 뭐 앞으로 뭐 제가 하는 일에 그냥 좀 제일 얘한테 단점이라면은 근성이 없어요. 근성이 없어요. 진취적인 게 없다는 거죠. 남자로서 좀 유약하다는 겁니다. 유약하다는 거.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직장에서 그냥 직장보다는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면사무소 석이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직장생활 그런 건 물론 아이가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보다는 근데요, 지금 머리가 열려 있으니까 공부하라고 난 하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하라고.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좀 보라고. 네. 아직까지 공부 머리가 열려 있으니까. 왜냐면 아드님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요. 그 약하고 강한 거는 뭐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셀러리맨들이라면은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경쟁 상대이기도 하고 동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보다는 아드님은 공무원 있죠. 딱 맡은 일만 좀 해내고 뭐만 하면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권해주고 싶은 거죠. 이제까지 잘 살아오고 잘 커왔을 거예요. 근데 전공 쪽으로 아마 대학 졸업하고 뭐 이러고 할 때부터는 아마 부모의 기대에서 많이 벗어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사업도 아니에요. 아이는 아드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31살이니까 한 1년 정도 물론 지가 또 벌어놓은 것도 있겠지만 장동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장사거리 있고 뭐 건대 입구 있는데 큰 사거리 있다고 치자고요. 아들이 사거리에서 딱 아들이 서 있는 거야. 갈 길이 없어요. 모든 게 좀 막혀 있는 형국인 거죠. 그건 운세에서도 그렇지만 아이 스스로 닫아놓은 게 있어요. 직장에서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나는 한 게 이거밖에 안 돼 내 능력이. 그러니까 상사한테 치일 수도 있고 동료한테 치일 수도 있고 주막 안 맞는 곳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안 맞는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해가시죠? 공부해서 저는 한 1년 정도 부모님들이 뒷바라지 하고 제일 지금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네요. 아, 엄마 아빠한테도 제일 중요한 놈이고 한 1년 정도 공부해서 나는 9급이 됐건 7급이 됐건 2학년 7급 정도 시험 아, 도전하라고. 공무원이 우리 딸 공무원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권할만한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죠. 근데 그나마 일반 직장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